안녕하십니까. 최문선입니다. 바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가볍지만 묵직한 질문부터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특보님께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자 중에 누가 당선되기를 내심 좀 바라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글쎄요, 뭐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북핵 문제 같은 상황이 진전이 되겠죠. 뭐 정상회담을 통해서 톱다운 접근법을 하면은 아마 트럼프 2기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거로 이렇게 봤지만은 반면에 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동맹을 강조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이 또 쉬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을 때 클린턴 행정부하고 상당히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 70년 한미동맹사에서 김대중 클린턴 두 정상만큼 가까운 적은 없었다고 보는데 그렇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당선자하고도 이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한 뭐 선호성은 없었고요. 뭐 어느 분이 당선이 되더라도 우린 일을 같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단 북미 대화가 언제쯤 그 어떤 방식으로 시작될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뭐 톱다운 방식이 맞다, 바텀업 방식이 맞다, 아니면 북미 정상 간에 단판을 지어야 된다, 아니면 다자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보님께서는 어떤 방향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고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요. 지금 북미 관계를 본다는 건 결국 핵 문제를 보는 건데 핵 문제를 볼 때는 지금 그 바이든 캠프 내에서도 한 세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소위 그 비핵화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 선패기 하면 후보상을 해준다는 접근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북에 대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군사적인 견제를 하고 그다음에 뭐 정치적으로도 북한을 좀 흔들자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고 그게 북한 지역 전문가들 또는 외교 정책 중에서도 이제 강경파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요. 두 번째 시각은 뭐 윌리엄 페리 전 국무장관이라든가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협상 대표 같은 분들이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파 핵 확산 방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선패기 후보상이 가능하겠느냐? 결국 동시 교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단계적 점진적 접근을 통해서 서로 주고 받아야만이 핵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상당히 현실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바로 나왔던 니콜라스 번즈 차관을 포함해서 아마 이번에 국무장관이 된 토니 블랭큰이라든가 안보보좌관이 된 제이크 설리반 더 비슷한 시간식인데 북이 하는 걸 보고 하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이 인내심을 갖고 새로운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 협상 의지를 보이고 그러면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비핵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은 얼마든지 대화 협상을 통해서 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북이 가령 2009년 4월 5일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4월 5일 체크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연설하기 단 5시간 전에 로켓 발사를 했거든요. 그런 것이 상당히 인상을 바꿨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미국은 강경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하여간 북이 자제하고 인내하고 우리 남측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아마 바이든 당선자는 이런 접근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어떤 접근법이냐면은 그 톱다운하고 바텀업을 절충한 절충형 방식인데 아마 정상회담에 바로 나서진 않을 것 같고요. 대신 북이 이제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고 실질적인 그 폐기 과정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고위 대북 정책 조정관을 임명을 해서 아주 뭐 대통령이 제일 신뢰하는 고위급 인사를 특사로 임명을 해서 대북 협상을 하도록 하는 이런 절충형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2009년에 있었던 페리 프로세스를 재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지금 바이든 인수팀에서 지금 대북 북한 핵정책에 대해서 뭐
큰 가닥을 지금 잡은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북이 하여간 인내하고 자제해서 전향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트럼프 때보다 오히려 더 좋은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조금 기다리고 인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이제 미국 정권 교체기마다 북한이 좀 무력 도발을 하는 패턴이 좀 반복이 됐는데 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김정은 위원장이 또 이번에도 벼랑 끝 전술을 쓰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고 글쎄요, 뭐 전 그거 알 수는 없는데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벼랑 끝 전술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건 기본적으로 북이 이 정도의 능력인데 미국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관심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협상의 기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도발적 행동을 이제 하는 거라고 보는 건데 우선 트럼프 대통령하고 3차에 대한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북이 능력을 미국이 잘 알고 있고 북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북에서 뭐 그런 벼랑 끝 전술을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의 입장에서는 차분히 기다려보고 그런데 지금 뭐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지금 북의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캠프 측하고 바로 직접적인 연결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여간 남북 대화를 재개해서 서울을 통해서 워싱턴을 가는 게 훨씬 더 쉽고 설득력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방금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북미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그 남북의 시간을 뭐 바이든이 이렇게 줄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고 한데요. 그 북미 협상이 본격화되기까지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뭐 우리가 워싱턴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2018년 3월부터 이제 5월까지 그 세팅하고 비슷한 건데 우리가 북측하고 대화를 하고 북이 원하는 것, 그게 북이 무엇을 줄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서 미국에 전달해 주면서 북미 간의 관계를 촉진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그러려고 하면 북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더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필수적이라고 봐요. 우리가 뭐 한 번도 운명을 결정하는데 남과 북이 우선 나서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도 거기에 주목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인수위가 이제 공식으로 그저께부터 시작이 됐고 그러면 1월 20일 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취임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월 20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국무장관에서 장관급, 부장관, 차관, 차관보, 부차관보 이게 쭉 연이어서 이제 상원 인사청문회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5월이나 6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을 오래 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상원에서 문제가 되고 시간 끌 그런 후보는 아마 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잔 라이스 같은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토니 블랭컨을 임명한 이유도 민주공화국에서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이 한 뭐 5월에서 6월까지 된다면은 그 사이에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상당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 사이에 북에서 아주 인내하고 자제된 행보를 보여주고 남북 간에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트럼프 때보다도 더 큰 어떤 반전의 기회가 마련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뭐 당장 뭐 우리 송영길 뭐 의원 포함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워싱턴 다녀왔고 그 다음에 아마 우리 외교부에서도 곧 이제 12월 1월 특히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1월 정도 되면 이제 좀 많이 보내겠죠. 그래서 인수위 쪽하고 점촉을 하고 그러는데 뭐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제인가 그 바이든 당선자가 외교안보 라인 진용을 사실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니 블랭큰이나 제이크 설리번 임명을 했는데 이분들이 국내 언론에서는 대북 강경파라고 분류하기도 하고 어떤 쪽에서는 단계적 핵 협상에 나설 것이다 그런 현실주의자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분들의 면면 어떻게 보시고 이분들이 할 그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어떤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하시고 특히 북핵 협상은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토니 블랭컨이나 제이크 설리반 같은 친구들은 뭐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죠. 그러니까 토니 블랭컨이나 제이크 설리반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고 봐요. 하나는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스트,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 즉 유엔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다자적인 협력을 통해서 모든 현안을 풀어나가고 다자주의 질서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이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어떤 외교정책의 방향은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갈 것인데 또 다른 한 얼굴은 이런 거예요. 그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자 성격이 또 강해요. 그건 이제 이 두 양반이 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또 인권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한 역점을 많이 둬요. 그게 이제 미국 민주당의 기본 노선이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가치의 확산을 위해서 결국에 군사정치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보는 분들은 상당히 소위 협상파로 나갈 거고 긍정적으로 나갈 거라고 보고 후자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강경해서 1994년까지 군사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을 또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변수는 결국에 북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우리 한국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바이든 캠프하고 일을 처리해 나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블링컨 그 지명자가 그 지명을 받고 어떤 겸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한반도에 어떤 시사하는 점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막 상식의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어제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토니 블랭컨을 이제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그때 이제 얘기한 게 미국은 강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겸손을 휴밀리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미국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동맹 우방들하고 협력을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할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워싱턴에 깔려져 있는 전반적인 정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 때 깔려있던 전반적인 정석이 미국 제일주의에다가 그 영어로 휴브리스라고 하는데요, 오만이 문제였다는 거거든요. 미국만이 갖는 패권국에서 오만 때문에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겸손한 자세를 갖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현안 문제들을 풀어나가자. 아마 이게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외교 철학의 기조일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방주의의 공포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일방주의를 일단 배척하고 또 동맹주의자지 않습니까? 바이든 당선자와 그 캠프가. 그래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 또 역설적으로 동맹한테 요구하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나 뭐 방위비 협상이나 또 내년 봄에 그 한미연합훈련도 있는데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방위비 문단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무난히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낸 게 한 13% 정도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바이든 행정부에서 받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독일 등에 너무 강하게 방위비 분담 압박을 줬다. 그래서 동맹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 문제는 원만이 되지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니콜라스 번스 차관도 얘기했지만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는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 상당히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좀 지연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 공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기 때까지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선 갈등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 한미연합 군사 연습과 훈련의 문제는 뭐 우리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고요. 미국도 일방적으로 밀어제끼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우선 내년 이제 초에 하는 이제 독수리 훈련 같은 것들 보면은
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런 사태에서 그 뭐 대규모 그렇게 한미연합 군사훈련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동맹을 강조하기 때문에 동맹을 강조한다는 건 미국이 일방주의에서 떠나서 동맹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에는 큰 걱정할 건 없다고 봅니다. 또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것이 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점이 그 미국이 우리는 동맹이니까 동맹으로서 함께 중국을 압박하자 그런 요구를 강하게 해올 수 있고 실제 그런 우려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시진핑의 중국과 그 바이든의 미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까 니콜스 번스 차관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된 경쟁 관계를 갖겠다고 하는데 미국과 중국을 볼 때는 과거 뭐 닉슨 행정부 때 이제 1972년 샹하이 커뮤니케를 채택을 하고 79년에 이제 북미 수교를 맺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1989년 천안문 사건 때 빼놓고는 미국은 계속 인게이지를 해왔거든요. 인게이지를 하면서 인게이지 핵심은 협력이에요. 그런데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가 커지기 시작하고 군사력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경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경쟁에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경쟁에서 적대관계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경쟁에서 심화된 경쟁 또는 라이벌리 소위 필적 관계로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대적 관계를 안 하게 되는 것은 신냉전 구도라고 하는 용어는 쓰지 않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억지도 하고 견제도 하지만 선택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특히 뭐 협력이 강조하는 것은 뭐 지금 코로나 사태 극복하는데 미중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다루는데 미중협력이 필요하다. 아마 북한 핵 문제 푸는데도 미중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협력의 공간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군사적 억지, 그 다음에 가치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 거기에서 한국이 미국 편을 들어야 된다는 건 상당히 강할 거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계속 추진해왔던 디커플링, 경제적 탈동조화는 조금 완화될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숨통을 틀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일관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것을 분리시켜서 사안별로 세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미중 뭐 북핵 협력 방금 잠깐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한 포럼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미중 간 중국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그 비핵화 해결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의 협력이 좀 잘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협력이 안 되면 북핵 문제 풀지 못합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거의 적대적으로 간다. 그러면 한미 3국 동맹 체제가 강화가 될 거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북중러 북방 삼각 체제를 강화시키면서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 소위 군사적 협력도 강화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보고 핵 포기하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중국 앞에 지금 경제 원조 해주고 식량 원조 해주고 그다음에 뭐 군수 지원 포함해서 그러니까 석유 포함해서 군수 지원을 해준다고 보세요. 그럼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시키려고 노력은 무산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사실상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 와일드 카드를 갖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하고 협력을 상당히 강화시켜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 계속 비슷한 질문인데요.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그 당선인이 부통령 시절에 우리 정부한테 옳은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기조가 좀 연장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긴장이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원래 우리 바이든 당선자가 말실수하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그건 2013년 12월 3일 바이든 부통령이 서울을 방문했었어요. 제가 재직하고 있던 그 연세대학 와서 강연을 하면서 자 미중 갈등이 심해지는데 선택 바로 하라
바른 편에 서라. 그게 미국 편에 서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피봇 투 아시아라고 해서 아시아 회귀 전략을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힘이 커지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리밸런싱, 재균형이 필요하다는 그 구상이 나올 그 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이든 당선자 머릿속에는 아마 잘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그 주목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처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지금 바로 안 하면 너에 대해서 처벌을 가할게. 이런 식의 접근은 안 할 거고 아마도 원숙한 외교적 접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일본 문제를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서 역설적으로 좀 한일 관계가 되게 난제, 어려운 문제, 당장 풀어야 할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조금 별로 무관심으로 일관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자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 시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한일 관계를 좀 풀어야 된다. 그런 주문이 많은데요. 참 역사 문제라서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아마 한일 관계는 오바마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다를 거예요. 뭐냐면 오바마 행정부 있었을 때 한미일 3국 공조 문제가 상당히 강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을 때 한국과 일본 사이의 위안부 문제가 큰 쟁점으로 드러났거든요. 미국이 상당히 압박을 가했어요. 일본에도 압박을 가하고 한국에서도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2015년 12월 28일 날 그 소위 위안부 합의를 한일 외무장관 사이에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국과 일본이 자발적으로 한 거라기보다는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압박 때문에 했던 거거든요. 그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은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국이 압박을 많이 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나아질 것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들을 하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견제를 위해서 한미일 3국 간 공조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꼭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부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해왔어요. 아베 총리하고도 11번 전화 통화했고 4번 직접 만났고 그래서 지속적인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자, 북이 핵을 지금 핵능력을 강화시키고 있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의 전략적 협력은 상당히 필수적이다 얘기해 나가자. 그리고 한일 경제 협력도 상당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얘기해 나가자. 그러나 역사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민 정서를 치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건 시간을 두고 하자. 줄곧 그걸 강조해왔어요. 지금 스가 총리하고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나 일본의 입장은 결국에 역사 문제 먼저 해결하자. 그래야 전략적 협력이라든가 경제협력 할 수 있다. 그 입장을 취하면서 우리가 한일 간의 관계가 멀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위안부 문제든 징용공 문제든 이게 바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징용국 문제만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된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걸 뒤집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는 아미쿠스 쿠라이라고 하는 법조문이 있어요. 그 법정이 친구라는 건데요. 행정부하고 사법 사이에 특정 대외관계에 대해서 갈등과 모순이 있었을 때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적 장치가 있어요. 한국엔 그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사법부하고 우리 행정부가 외교부가 협의를 하게 되면 사법농단이 되는 거예요. 일본에 우리가 그 누차 설명을 하는데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행정부가 강하니까 대통령이 결정하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인식의 변화를 좀 하면서 일본도 우리 입장을 좀 이해해 주고 우리도 물론 일본의 입장을 이해해야 되겠지만 역지사지 입장을 갖고 접근해야 풀리지 일방적으로는 상당히 풀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사실상 현실적인 해법을 당장 찾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문희상 전 의장 안도 있고 여러 안도 있으니까 하여간 한일관에 한번
좀 전향적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수가 총리도 이제 뭐 어쩌면 1년 단임제 총리인데 그러면 내년에 이제 다시 총리로 재선돼서 진짜 이제 소위 정상적 총리가 되려고 하면은 아마 아베 총리의 노선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도 쉽게 절충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난제를 풀기 위해서 그 내년 7월에 열릴 예정인 그 도쿄 올림픽을 모멘텀으로 잘 이용해야 된다 그런 정부 그런 구상을 정부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을 도쿄로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올림픽 기간 동안에 북한이 그 도발을 자제하는데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함으로써 그걸 지렛대 삼아서 한일 관계도 풀고 남북 관계의 어떤 전환도 이루고 뭐 그런 구상이 일부 거론되고 있는데요. 뭐 이른바 올림픽 서프라이즈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당위론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K-방역 잘한 게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2018년 2월로 돌아가 보세요. 소위 평창올림픽 다 안 될 거라고 보고 북한이 판을 깰 거라고 봤는데 결국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스 올림픽, 올림픽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 게 한국의 하나의 상징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내년에 지금 동경 하계올림픽 그리고 내년에 또 겨울에는 북경 동계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032년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문제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뭐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 올림픽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 내에서 뭐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런 시각에서 사실 동경올림픽도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경올림픽 계기로 해서 한일 협력의 기반도 좀 만들고 또 그걸 통해서 결국 북측도 참여해서 남북 간의 새로운 돌파구도 마련하고 뭐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건데 저는 좋은 발상이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뭐 근데 뭐 내년에 동경에서 하계올림픽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희망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당위론적으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국내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로서 또 미국 전문가로서 그 바이든 당선자를 오래 지켜보셨는데요. 그 두 정상의 케미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모든 다른 나라의 정상은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고 자기 입장을 강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대방 기분을 맞춰주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항상 있거든요. 그게 보통 정치 지도자에서 대통령이 되면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걸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다 안 맞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또 케미가 더 맞았던 경우거든요. 저는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잘 맞을 거라고 봐요. 바이든 대통령도 상당히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상당히 또 강하긴 분이긴 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그걸 잘 경청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실상 민주당이고 뭐 지향하는 가치에 그 지향성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둘이 잘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종전선언 문제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문재인 정부는 이 종전선언을 어떤 비핵화의 입구로 삼으려고 하는 구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시대에도 그게 이제 수용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 근데 아무리 종전선언처럼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는 선언이 없는 것 같아요. 종전선언은 기본적으로 이게 정치적 선언이거든요. 어떤 정치적 선언이냐 금년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지속되는 전쟁은 사실상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아랍 이스라엘 분쟁 빼놓고는 사실 한국전이 유일한 건데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는 70년 된 전쟁을 끝내자라고 하는 정치적 선언을 남과 북이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됐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게
비핵화도 추정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체제도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의 생각을 해서 종전선언을 하나의 상징적 입구로 삼자라고 하는 건데 이제 많이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종전선언은 바로 정전협정체제가 해체가 되고 그러면 유엔군사령부가 해체가 되고 주한미군 철수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데 그건 대통령께서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건 평양 가서도 얘기를 하는 거고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의 전환 문제하고 주한미군의 지위와 위상에 관한 것은 별개의 거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고 유엔군 사령부에 대한 부분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라고 하는 걸 누차 얘기하는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종전선언하면은 결국에 주한미군 철수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비핵화가 끝나고 평화체제가 다 끝난 출구에다 놓아야 된다는 게 일부 보수적인 분들 주장인데 그건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비핵화도 추동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도 추종하는 총매 역할로서의 정치적 상징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무슨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특히 금년이라고 하는 2020년이라고 하는 한국전 70주년 되는 해 전쟁을 끝내야겠다는 그 의지 표명을 정치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데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의 결국 꼭지점은 북한 비핵화일 텐데요. 지금 비핵화에 대한 뭐 국내에도 그렇고 국제사회의 피로도가 좀 누적되고 있는데 교수님은 여전히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아니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러면 비핵화 가능하다. 그럼 가능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무 보유를 그냥 인정하고 그렇게 나갈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2018년 4월 판문점과 2018년 9월 평양에서 정상회담 다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느꼈던 것은 분명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였어요. 하노이 이후에는 그게 어떻게 변했는지 전 북측 친구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겠지만 2018년 제가 경험했던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의 의향은 분명히 조건만 맞으면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전 찬스가 있고 또 그렇게 가야 한다는 당위성의 문제지 할까라고 하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바이든 시대의 남북관계나 한반도 문제는 더 좋아질 텐데 조금 기다려야 할 거다 그런 말씀으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한반도 평화를 기다리는 이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시면 하시는 것으로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원하는 게 평화인데 평화는 평화를 꿈꾸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전쟁을 생각하면 평화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의 자세로 평화를 향해 가는 국민적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